안녕하세요. H성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긴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긴턱을 갖고 있을 때 이제 턱을 단순히 길이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긴턱 환자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그러한 환자에서 어떤 수술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피부 음영 모습인데요. 그냥 누가 봐도 턱이 길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좌우 비대칭이 있고 특히 왼쪽에서의 이쪽 하악 최부 쪽에 볼륨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코랑 아랫입술 턱끝을 연결한 선에서 턱끝이 좀 많이 뒤로 가 있어서 조금은 입이 나와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뼈 음영으로 보면 하악 길이가 이 상하 길이가 조금은 짧고 이 최부 길이가 조금 긴 편이죠. 그래서 이쪽만 짧고 이쪽이 길면 이 하악의 각도가 고니얼 앵글 자체가 약간은 각도가 많이 큰 상태로 되죠. 그래서 턱은 길고 무턱인 상태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이쪽 하악 체부 볼륨이 적어서 밑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이 체부 쪽이 볼륨이 적어서 피부 음영에서 특징적인 이런 함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길이만 짧아졌을 때는 이쪽 꺼진 것과 길이가 짧아진 게 같이 돼서 굉장히 턱이 왜소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턱만 줄었을 때는 여기 남는 살들이 턱 밑으로 처져서 이중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진료실에서 상담 드릴 때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상적인 라인으로 봤을 때 코끝과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이 직선에서 턱끝이 닿아 있을 때, 그러니까 코끝과 턱끝을 연결했을 때 입술이 달랑말랑하면 비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코가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조금 낮은 경우죠. 그래서 약간은 코끝을 높이는 게 이상적인 라인이라 보고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한 이런 라인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 턱의 전진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대충 보면 한 이 정도, 한 7, 8mm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자의 수술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쪽 하악 체부의 이 볼륨입니다. 외측 볼륨이죠. 턱의 비율이 좋고 입이 뭐 나온 것이 좀 들어가 보고 뭐 전진술을 하고 길이를 줄이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쪽이 비어 보이면 이쪽만 튀어나오는 약간은 괴이한 투탕카멘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음영과 뼈의 음영을 같이 보면 이런 이미지를 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끝과 아랫입술, 턱끝의 비율, 그 다음에 턱 길이는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 하악과 고니얼 앵글 갖고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인 그냥 각도를 말씀드리면 이 고니얼 앵글이 이렇게 뭐 각을 만들었을 때 보통의 경우 뭐 한국 사람 평균은 116에서 118도고요. 약간 사각턱 상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이제 서구적인 약간 이미지를 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한 125도 정도 갸름한 느낌이고요. 이게 한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측정을 해보면 한 128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영을 피부 음영이랑 같이 보면 또 귓볼에서 하악각의 위치를 제가 보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 귓볼에서 하악각의 위치가 한 2cm 정도 되면 적절하다고 보고요. 여자의 경우는 1.5에서 한 1cm 정도면 개턱 느낌 없이 약간의 각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 125도 정도의 그 고니얼 앵글을 하악각 각도를 만들어주면 개턱 느낌 없으면서 갸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28도기 때문에 이 점이 한 요 정도로 움직여서 한 120도 남자니까 또 갸름한 느낌보다는 정상에 가깝게 놓기 위해서는 한 요 정도 되면 한 121도 되죠. 한 120도 정도로 바뀌고요. 각도는 여기 표현되거든요. 이 점을 움직일 때 각도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면 되고요. 보통 이게 한 118도 정도가 이제 한국 사람 평균 각도라고 보고요. 남자는 한 116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줄일 거는 아니고 턱끝이 한 120도 한 요 정도만 돼도 많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요만큼이 줄어들겠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이가 줄어드는 양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한 7, 8mm 정도, 한 6.8mm 정도에서 한 7mm 정도는 길이가 줄어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또 필요한 전진량이 한 7mm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긴 턱의 경우에 이제 이런 계획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해도
마땅히 이쪽 그 하악 체부의 볼륨이 부족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함몰이 생긴 부분은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볼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저는 턱이 길어요. 그래서 턱끝 길이 축소술을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뭐 절개술이 있고 턱끝 축소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뼈를 빼내는 뭐 샌드위치 절골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T절골 수술에서 길이도 줄이고 폭도 줄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각각의 가진 장점과 뭐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는 특징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또 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 턱끝 수술만으로는 이러한 함모를 교정하기가 어렵고, 그냥 단순히 잘라주는 것만으로 함모로 교정했을 때는 이렇게 얼굴이 불룩했다가 오목했다가 또 이렇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이 각도에서 이 오목함과 여기는 볼륨이 더 없어지고요. 그러면 뾰족한 얼굴이 되겠죠. 역삼각형 얼굴이 되면서 턱만 삐죽 튀어나온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는 수술적인 턱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을 통해서 가운데 뼈를 잘라내는 이러한 수술법이고요. 그 다음에 T절골, 많이 이제 질문 주시고 뭐 시행하고 있는 그런 T절골이고요. 단순히 턱끝 길이 축소술 이렇게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잘라져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뼈는 뭐 붙여주거나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약간 사선에서 보시면 이쪽 부위 볼륨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 이렇게 턱끝 샌드위치 절골을 했을 때 이 뼈가 빠져나가면 이쪽 볼륨이 더 감소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T절골을 했을 때도 샌드위치 절골과 유사하게 이쪽 부분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긴 곡선을 했을 때는 그나마 이쪽의 볼륨이 조금 보존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 뼈를 이제 빼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죠. 실제 수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T절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낀 이 뼈도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뭐 그냥 긴곡선 절제술로 해서 턱끝 길이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잘라내는 걸로 수술이 완료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면 모습에서 보시면 이 뼈는 가운데 뼈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위쪽으로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붙여줬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차각이 생겨서 이쪽에는 함몰이 생기고 이쪽엔 튀어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겉으로 만져지는데요. 길이 축소를 많이 한 경우에, 또 이 환자 같은 경우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더 부족한 게 더 과장되죠. 그런 상태인데도 이차각을 없애겠다고 또 이걸 줄이게 되면 이쪽이 더 꺼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 차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없애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다만 이렇게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절편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뭐 전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진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7, 8mm 전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각도에서 또 이 차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각도 2차각을 또 다듬어 주게 되는데, 이 각도 2차각을 다듬기 위해서 또 여기를 또 자르고 여기를 또 자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또 삭제를 해주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 부분 볼륨이 더 줄어들어서 더 함몰되는 이런 또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정답은 없고요. 각 방법이 가진 이제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은 뼈를 삭제한다는 단점이,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다시 또 턱끝을 전진하거나 뭐 후진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차각 정리를 통해서 이쪽 하악 체부 쪽에서 볼륨이 더 감소해서 조금 더 뾰족한 얼굴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시행하는 이제 T절골의 모습인데요. 요 모습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위로 올리고 또 가운데로 모아주는 수술이 이제 T절골 수술이죠. 다시 또 턱끝을 전족을 가운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줘서 길이 축소와 함께 이렇게 턱끝이 좀 갸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샌드위치 절골 때보다도 오히려 이차각이 심해지죠.
왜냐면 더 가운데로 모였으니까 이 단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비두면 이쪽에 함몰이 되고 이쪽에 뼈가 튀어나온 게 만져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또 이렇게 삭제해 주게 되면 애시당초부터 여기가 볼륨이 부족했는데 오히려 더 없어지죠. 그러면 실제 얼굴에서는 역삼각형 얼굴이 되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를 삭제해 주게 되면 또 이런 과정에서 티졸골 후에 이쪽 부분에서 이 신경 나오는 신경관을 다치게 돼서 뭐 입술 감각 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진 장점은 턱의 비대칭, 턱 끝에 비대칭이 있을 때 이 좌우 절편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중심 라인을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방법도 조금 가능하지만 오히려 조금 삐뚤어진 턱끝 뼈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데 반해서 이쪽 방법은 조금 더 내가 중심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쪽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전진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빼거나 뒤로 뭐 넣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진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마찬가지로 또 여기 이착이 생겨서 이만큼이 또 잘려나가야 되죠. 매끄러우시려면. 그렇게 됐을 때 뼈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하악 체부 쪽은 가뜩이나 적은데 점점 더 작아져서 역삼각형 얼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긴곡선 절제술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잘라내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하악 체부 볼륨이 가장 유지가 많이 되죠. 이쪽은 이차각 제거한다고 여기를 없애야 되고 여기를 없애야 되고요. 여긴 이차각 제거한다고 이쪽을 없애야 되죠.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졸골 같은 경우는 이차각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곡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턱끝 축소술로 하는 것보다는 이차각을 제거하면서 삭제되는 이 하악 체부의 볼륨량이 적지만 티졸골의 경우는 이 하악 체부 삭제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티졸골 방법이 가진 장점은 얼굴이 U자형으로 넓은 사람에 있어서 턱끝을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턱끝 수술은 티졸골이다, 시옷졸골이다 뭐 이런 절골 방법이 뭐 골드 스탠다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넙대대하게 U자형일 때 턱끝을 좀 갸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 턱끝 수술이 마치 이렇게 세 조각을 내가지고 빼내고 잘라내고 하는 게 능사처럼 인식되는 인터넷상의 이제 좀 분위기가 있어서 오늘 이 포스팅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글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것만 못한 듯해서 이렇게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차각이 왜 발생하는지 또 전진술을 했을 때 이쪽 방향에서 왜 이차각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고요.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어떤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간혹 인터넷상에서 질문을 저에게 주실 때 뭐 턱이 길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티졸골을 하려고 해요. 뭐 예상되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환자분 뼈 상태를 모르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넙대대한 채로 아예 전체적으로 U자형으로 큰 턱뼈라면 티졸골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처럼 이렇게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졸골이나 티졸골은 오히려 이쪽의 함몰을 과장시키게 되죠. 또는 그걸 예방하겠다고 이차각 정리를 안 해주면 이쪽 부분에 또 만져지는 모습과 또 요 앞쪽에서 함몰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수술했을 때는 또 위에 두 방법, 요 방법과 샌드위치 절골과 티절골에서 전진술을 할 수 있는데 전진술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죠. 뭐 잘라낸 뼈를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 곡면에 뼈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형물을 조금 넣어서 전진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고 또 이쪽 볼륨이 부족하다면 이쪽 볼륨을 차라리 보형물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절골과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이 환자처럼 길고 하악 외소증은 아니지만 역삼각형의 뾰족한 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정하느냐는 환자의 뼈 상태에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턱끝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동영상 통해서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시고 또 수술 계획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내 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